화이트 발사믹이랑 자몽 소스로 조합해드렸고요. 위에 보시면 펜넬이랑 블러드 오렌지 그리고 레디시랑 주킨이에요. 그래서 드실 때는 스푼으로 떠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 부스는 피치카프레제고 위에 보시면은 복숭아 위에 브라타 치즈랑 캐러멜이랑 비스코티 크럼이 올라가 있어요. 비스코티는 이제 이탈리아 얼려먹는 쿠키인데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이걸 갈아서 위에 올려드렸거든요. 밑에 깔려있는 오렌지 소스랑 다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돼요. 밑에 투명색으로 된 과자 같이 생긴 게 캐러멜이에요. 밑에 이제 가루로 돼 있는 게 비스코티 크럼이에요. 아, 3점! 맛있어 보여. 여기 세 번째 코스는 아란치니랑 도가니볼인데요. 큰 쪽이 아란치니고 작은 쪽이 도가니볼이에요. 둘 다 굉장히 뜨거우니까 그 반으로 잘라서 아란치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도가니볼 드시고. 치즈가 잘 녹게끔 비벼주신 다음에 옆에는 소 정강이 뼈를 세로로 정형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골수를 스푼으로 퍼서 여기 얹어서 친절해. 이 느낌 일단 짠하다. 마리네벨에서 저희가 오일에서 문장 숙성했고요. 겉에는 직접 만든 밀크 시럽을 받아들였거든요. 밑에 깔려있는 오렌지, 파리사 소스랑 날감자랑 쪽파랑. 짧은? 맛있어?